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일체, 모든 형성된 법,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 더 경전에서는 연기된 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연기된 법, 조건에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 연기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 자체가 무상,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또 괴로움입니다. 불완전해요. 현재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내 것이라 할 만한 건 없다. 이게 일종의 모든 현상의 전제입니다, 전제. 그래서 이걸 좀 과하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 세상 모든 게다 공이다. 실체도 없고 다 공하다. 비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다 비어 있고 실체도 없고 그냥 환이고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또 이슬 같고 뭐 번개 같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게 일체유의법 여로영여전 여몽환포영 이렇게 이제 응장여시간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 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의법이라는 게 유위라는 게 중국에서 그 형성된 법 그러니까 연기된 법을 번역한 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은 그걸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오온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질과 정신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상유타 니카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권은 보면은 이제 그 주로 운문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문체로 된그 시 같은 거고 그러니까 산문체가 아니고 대부분 운문체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권부터 이제 그런 운문체로 설명이 되는 게 나오는데 2권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연기 상유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인연 상류타, 니다나 상류타라 그러죠. 왜 연기가 제일 먼저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온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연기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연기를 먼저 내놨잖아요, 그죠? 연기를 먼저 쓰라고 그 다음에 오온 이야기가 나오고 육처 이야기가 3권이 주로 오온이고 4권이 육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옛날에 이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때, 그 연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야, 오온 상류따를 설명을 할때 항상 오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온은 무상한,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래가 오온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계속 설합니다. 육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이 연기라고 하는 중의 견해를 딱 갖고 있으면 균형이 잡힙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이 현상을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탐욕이 일어났어요. 이 탐욕을 단순히 그냥 이거 해로운 거 이렇게만 봐, 이거는 버려야 될 법, 이렇게만 보다 보면은 이 법에 대해서 실체화하거나 이걸 마치 이게 실제로 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부처님께서는 이거 자체가 조건 발생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단지 이게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작용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나의 그 중의 개념으로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연기의 어떤 관점을 익히게, 연기기 때문에 사실은 오온이 무상고 무아라는 거거든요. 연기의 어떤 그 연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무상고 무아라 하면 잘못하면 공에 빠집니다. 연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건 발생, 조건에 따라 생긴 법이기 때문에 소멸되기 마련인 것이고, 소멸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 뭐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